네,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요청을 주셨던 그 총총님이나 그 다른 분들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도핑 테스트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몸을 만든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다, 매달 도핑을 해줘라, 어차피 제가 이것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래도 원하시는 것들인 만큼 제가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혈액 검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총총님이 저에게 정보를 주신 병원이 있는데 예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병원 찾아왔고요. 다음번부터는 그 말씀 주신 병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검사라 이런 거 해서 주기적으로 네 이제 주기적으로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잠시만요, 다시 찍어야 되거든요. 주사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문 주시면 안 되세요? 아, 문 주시면 안 돼요? 네, 문 주시면 네. 혈관 터지세요. 아, 네. 오늘 등하는 날인데. 아, 이제 열심히 해야 되니까요. 이제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몸 만들기 시작하면. 다 지나가긴 하니까요. 네? 소금 마실게요. 소금이요? 네. 이제 87kg 됐어요. 79kg 시작해서. 근데 막상 해물영상 딱 찍을 그때 79kg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87kg. 제가 봤을 때 난 1, 2주면은 90kg 되지 않을까. 조금씩 지방은 끼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그냥 전반적으로 체중이 드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신호기 때문에. 테스토스 남성 호르몬 검사 결과는 5.56입니다. 아이고 그냥 정상 수치입니다. 정상. 나머지 그 혈액 검사는 이제 다음에 오실 때 검사하려고 확인할 거고. 제가 그 호르몬 수치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그거에 관해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번에 8.58이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네. 호르몬이라는 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24시간 주기로도 올라갔다가 아침에는 올라갔다가 오후에 떨어지고 이렇게 24시간 주기로도 왔다갔다 합니다. 몸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뭐 내가 몸이 운동 많이 하고 몸이 좋을 때는 올라갈 수도 있고 이게 일정하게 계속 높게 유지된다든지 아니면은 호르몬이 이제 저하가 된 상태에서 계속 일정하게 계속 유지된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다 그 검사 결과들이 다 정상 범위 안에 있는 수치들이에요. 정상 범위는 크게 막 벗어나 있거나 이런 수치들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문제가 된다?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야외 활동 잘 안 하시는 분들 있죠. 햇빛을 많이 얻고 네. 이런 것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정상이 수밖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진짜. 아 진짜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어요. 그냥 뭐 다른 거 이제는 좀 저한테 그냥 와서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차라리 진짜 헬스맨님처럼 차라리.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막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그거 어때요 PD님? 매번 검사 같은 거 할 때 지원자 한 명 받아서 그 사람이 같이 검사 받는 거. 약간 의심 가지신 분들 직접 와서 보셔도 된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쪽에서 차라리 그냥 뭐 외부 도핑을 보낸다고 하면 제 소변을 그대로 받아서 그 상태 그대로 보내는 조건으로 전 얼마든지 해줄 조건이 있거든요.
대부분 뭐 구독자분들이 그러시진 않겠지만 혹시나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오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서 그대로 포장해서 뭐 외국으로 보낼 방법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피자하셔도 돼요. 저는 얼마든지. 이제 꾸준히 검사를 하면서 계속 뭐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혈액검사나 남성호르몬 검사를 해봤는데 네, 들으신 내용대로고요. 네, 저번보다 남성호르몬 수치가 적게 나오긴 했는데 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검사를 할 테니까 지켜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